안녕하세요. 당을 위해서 나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최후의 그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반대하고 그냥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하루만 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나가면서 네, 걱정하지 마.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마음 아니야. 그 운명을 따라야 될지도 몰라. 또 이렇게 위로해서 보내더라고. 저 사모님 못 이기시면 제가 여섯댁 설득하러 지금 제가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장관이 무대 보내.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 지금 인요한 의원한테 가서 뭐 삼고초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계속 저게 좀 도와달라 하는데 표정 보니까 어떠세요? 할 것 같습니까? 제가 확인 방금 전에 해본 바로는 아하. 등록 명단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합류했어요? 네, 그런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 말로는 조금 만류하는 듯한 부인이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또 방문을 하고 저런 만남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저기 지난 총선 때 같이 인요한 이 당시 이 비례대표 이 비상 저기 선거 대책위원장이었죠. 그때 인천 계양을 같이 가서 이렇게 보세요. 선거운동 같이 하던 모습도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김현주 평론가님 배현진 의원이 또 한동훈 캠프에 그럼 합류한 거예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글쎄요. 친윤계 의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로 친윤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그 김은혜 대변인이 당시 지방선거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인수위 대변인도 지냈었고 맞아요. 또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지도부에서 조직 부총장을 지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윤이다 이런 분류가 뭐 부자연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 좀 쓴소리를 하면서 친윤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그 찐윤이라고 불리우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놓고 네. 옥신각신하는 모습 또 그 와중에 녹취가 공개되는 등 해서 친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그 후보와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네. 총선 국면에서부터 그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송파 갑을인데 네. 함께 좀 스탠스를 맞춰가는 모습 더군다나 이제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면서 친한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네요. 그냥 그렇게 뭐 그런 쪽으로. 진실 여부야 우리가 확정적으로 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나가서 뵈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카메라를 전부 대놔가지고 들어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 기자로 한번 해? 하세요,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사진 나왔다, 이제. 엊그저께는 지난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어요. 주로 시장들을 만나고 다니네요. 네, 세 가지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앞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지방선거가 되겠죠. 따라서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바로 나라는 간접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영준 앵커님의 노래 한번 비유해볼까요? 한동훈, 너는 누구냐? 나경원,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회창 후보의
후보로 당에 입당한 이후에 이제까지 쭉 보수당의 나를 키웠다. 아. 내가 정통 보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죠.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이라는 곳이 지금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어쨌든 보수당에서 나름 자리를 잡은 중견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렇게 탄탄한 당내 세력이 있고 내가 보수당의 실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하려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협공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님 요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네. 얼치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얼치기? 네. 그만큼 당대표 후보감이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저격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직접 그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경쟁할 다른 후보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일종의 협공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또 호흡을 맞췄던 분이시기도 한데 많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준석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지난번에 기적적으로 우리 정권을 5년 만에 찾아왔었는데요. 예, 여기서 축사하니까 좀 재밌네요. 참 요즘 전당대회 시즌이라 가지고 아까도 지금도 원지사도 계시고 여기 윤상현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야, 이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도전하신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귀당의 후보군을 보다 보니 예외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으로 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사실상 축출된 뒤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돼서 국민의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행사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행사인데 물론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를 지낼 당시에 김기현 의원은 원내대표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에서 축출된 직후에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대표로 선출된 전례가 있어서 이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여당 대표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용산이 존재하는 이상 당대표에 당선되어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뼈 때리네. 나아가서 전당대회 후보군을 보니 예외 없이 서울대 또는 법대 출신이다. 저도 인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네. 윤상현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예박사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당대표 후보군도 마찬가지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일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후보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바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옴으로써 결국 본인이나 당이나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냈는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쓴소리하는 쪽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3대 1을 넘어서서 하나가 더 개입을 했는데요. 이게 체감상 17대 1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어떤 일이냐면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 낸 최혜병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자체 특검법을 제안을 하면서 네.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런 법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다라면서 특검 수용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을 넘어선 절윤이다. 그러니까 반대를 넘어선 끊어내기,
절윤이다. 정치 상도위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이 내용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비판을 하거나 그런 건 또 평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민심을 최소한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검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1의 구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죠. 한대 비한 지금 이런 구도가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 일종의 외로움 나만 소외됐나 이런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인이 가장 큰 추동력을 얻는 것은 여론과 민심입니다. 여론에 있어서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지금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치 트렌드를 보면은 그 팬덤 현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그 위두훈이라는 그 팬 카페가 있는데 지금 한 8만 4천 명 정도 그 팬 카페 회원들이 지금 함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뭐 당사에 꽃도 보내고 뭐 방송 나가면 밖에서 뭐 열성적으로 구호도 외쳐주고 당사에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그 민심과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감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사진은 이 출사표 던진 이후에 이제 일요일 날 던졌잖아요. 오늘은 이제 현충원, 국립현충원 찾아서 이제 참배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말하는 특검법 받을 만하다, 괜찮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해드리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의 제안을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가 있고 진일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회자가 지금 한 전 위원장 칭찬한 것인가요? 하니까 칭찬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야당이 제안한 특검은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특검을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른바 침대 축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또 여당에서 사로 발의를 해서 의논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성명 특검과 관련한 사건에 관해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7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기록이 7월 19일 이후에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는데 전당대회까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특검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진정성이 없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계속 이 특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받아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무시하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니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